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산속에 채집을 왔는데요. 아, 이게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한번 여러가지 채집을 해보려고 산속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산속이 완전 그냥 눈이 그리고 또 녹았어요. 다 이제 날씨가 요즘에 좀 영상을 올라가고 그리고 좀 따뜻해진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다 녹아서 이렇게 도끼 채집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뭐가 잡히나 열심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잡히나요? 이제 여기 구덩이를 파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데, 네, 벌써 좀 잡혔어요. 보시면 저 지금 이렇게 유충들이 막 보이죠?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아, 일단 성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파보도록 할게요. 자, 영차 자, 열심히 한번 파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여기야? 여기. 오케이, 팔 수 있겠어? 한번 안 될 텐데. 그렇지, 안 되지. 너무 땅이 얼었어 위에가. 오, 그래서 위를 이제 여기 깎아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성충들을 잡는 건데 지금 땅이 얼어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지금 타겟을 옮길까요? 타겟을 옮길까요? 와, 여러분 지금 수컷이 나왔습니다. 아파요? 신생충이라 그런가 봐. 기다려. 내가 할게. 하면 됐어. 자, 여러분 여기 수컷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쪽에 다른 나무 옮겨서 땅을 팠는데 번데기왕 보이시죠 이거? 야, 진짜 딱 동그랍니다 번데기왕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안에서 이런 수컷충 수컷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일단은 요거는 좀 더 챙겨보고 이제 다른 성충 수컷, 암컷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땅을 파볼 건데 아래 이제 성충들이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딱 예전에 그 추억의 선물에 담긴 그 느낌. 계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네요. 나무에서는 이게 시큰맛 나오고 애벌레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톱사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와, 야, 아주 톱사 예쁘고 깔끔한 개체입니다. 예쁘죠?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톱사 성충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오픈합니다. 오픈. 야, 소형 수컷이네요. 귀엽네요. 야, 지금 보면 아주 귀여운 톱사성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충을 저희가 몇 마리 좀 잡았어요. 지금 이게 아주 애기애기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해서 총 4마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미니미니한 거 1마리, 그리고 큼직한 거 3마리. 근데 아쉽게도 암컷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도 한번 채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냥 식각 아래로 내려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 이쪽에 무슨 구멍 같은 게 아니구나. 아니었네요. 오늘 채집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오늘요? 좀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채집하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땅을 파고 하니까 체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제 조만간 또 해외 나갈 일이 있는데 그 전까지 열심히 채를 근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채집 이렇게 톱사슴벌레 잡고 뭐 이상한 유충도 잡고 그렇게 끝냈고요. 다음 채집, 다음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 다음에 또 봐요.